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메이크업 클렌징을 하면서 데일리로 각질이나 피지까지 정돈할 수 있는 클렌징 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피지가 자꾸만 생기고 마스크 때문에 노폐물이 자꾸 쌓여서 찝찝한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숌 클렌징 에이드입니다. 저는 120ml짜리 본품 하나랑 미니 8L짜리 두 개를 받았는데, 이 미니 사이즈는 파우치나 주머니에도 훅 들어가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기에 되게 좋더라고요. 우선 외관부터 보여드리자면, 원터치 캡에 납작한 숟가락 모양의 스파츌러가 들어있고, 내장 캡이 있어요. 실제로 사용해보기 전부터 정말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이 원터치 뚜껑이랑 내장 캡인데, 이게 정말 사소한 것 같지만, 이렇게 돌려서 여는 제품이랑 편리함의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특히 이런 클렌징 밤의 경우에 이렇게 돌려서 열고 얼굴에 밤 바르고 다시 닦고 하다 보면 무조건 여기 이렇게 묻게 되고 한 손으로 닦기도 힘든데, 원터치 뚜껑은 한 손으로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어서 진짜 편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내장 캡 위에 스파츌러를 올려놓고 쓰잖아요. 사실 저는 이 스파츌러는 잘안 써서 있어도 없어도 상관은 없는데, 이 스파츌러를 쓰시는 분들은 이 내장 캡에도 손잡이가 달려있고 얘가 꽉 끼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얹어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어요. 제형은 일반적인 클렌징 밤이랑 비슷하고, 리무버 없이도 웬만한 메이크업은 다 지워져요. 세정력 테스트에서 아주 진한 붓펜 라이너가 살짝 남았는데, 그 정도는 이제 물로 헹궈내거나 클렌징 폼으로 2차 세안에 가볍게 하면 아주 깔끔하게 지워집니다. 하루 종일 메이크업하고 막그 위에 마스크까지 끼고 있다가 이제 세안을 하게 되면 피부가 따갑거나 불편한 경우가 저는 꽤 많았는데, 이숌 클렌징 에이드는 그럴 때 사용해도 별로 자극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눈에 들어가면 좀 뿌얘지고 살짝 따끔함이 있기 때문에 눈에 막 들어가지 않게 좀 조심조심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고, 1분 정도 부드럽게 롤링하면 여기 블랙헤드가 쏙쏙 빠져나오는 게 실제로 느껴져요. 세안 후에 피부를 이렇게 만져봤을 때 따로 각질 정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피부결이 매끈하게 정돈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확실히 모공속까지 완전히 딥클렌징된 느낌으로 엄청 개운해요. 피부에 유분기나 피지까지 진짜 싹 클렌징되어서 원래 피부가 건조한 분들은 조금 당긴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과도한 유분이나 피지가 고민이었던 분들은 오히려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요즘 같은 한여름에는 수부지 피부가 되어서 너무 촉촉한 클렌저를 사용을 하면 약간 덜 씻긴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는데, 숌 클렌징 에이드는 진짜 뽀득뽀득 깔끔해져요. 그리고 또 신기했던 점이, 세안 후에 즉각적인 톤업 효과가 있어서 피부가 되게 맑아져요. 이게 직접 사용해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날까 했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되게 확 눈에 띄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일시적인 효과라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몸 컨디션에 따라서 피부톤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기도 해요. 그리고 완전히 아무 향도 안 나는 무향이라서 향에 민감한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숌 클렌징 에이드는 과도한 유분이나 피지, 그리고 피부 결까지 케어되는 아주 깔끔한 클렌저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저는 이걸로 세안을 해서 이제 피부에 유분기를 싹 걷어내고 완전히 수분감만 가득한 토너로 한번 닦아내면은 유수분 밸런스도 좀 맞춰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숌 클렌징 에이드를 소개해봤는데요. 정말 깔끔하게 딥클렌징 되는 제품인 만큼 호불호가 살짝 갈릴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앞서 설명드린 부분 참고해서 내 피부나 취향에 잘 맞을지 고민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한 제품에 대해서도 더 궁금한 점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 그럼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올게요.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